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로고폴리스에서 나온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통령제를 도입했는지 소개한 부분이 주목됐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초안에 박힌 이 나라의 권력구조는 내각책임제였습니다. 내각제는 1960년부터 약 1년 동안 실험한 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관장하는 형태라 하겠습니다. 혼란은 다소 있을지언정 독재 방지에 있어서만은 가장 이상적인 권력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1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한민국 권력구조는 왜 대통령제로 요지부동이었을까? 그 출발점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몽리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같은 대통령제를 하자 이렇게 우겼습니다. 미국 같은 대통령제는 미국만 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에서 무차별 도입할 때에는 쿠데타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뜻있는 정치인, 학자들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그 노인네 한 명의 고집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제로 헌법의 기초를 닦게 됐습니다. 각하보다는 박사라는 호칭을 더 선호할 만큼 극강의 엘리트 의식으로 다져진 이승만 아닙니까? 그가 군주제와는 다르지만 군주만큼의 힘을 보장한 대통령제에 주목한 이유,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국민 주권을 허울로만 알았던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듬해 40대 군인 박정희는 국민 권력을 찬탈합니다. 그리고 독재를 하기 위해 곧장 대통령제로 환원했고요. 부하의 총탄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 광포한 힘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만나면 문제점과 한계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나쁜 대통령을 만나면 그 자체로 흉기가 되는 것이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지도자, 이제 정리하자는 100만 넘는 현장의 민의조차 수렴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말마다 국민의 원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 국체가 참으로 가련합니다. 어제 계엄선포설이 돌았습니다. 나아가 친위 쿠데타를 염려하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중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 법전에만 있는 허울이 아닌 실질이 되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수원역 광장, 성남 모란시장,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세종시 호수공원, 청주 충북도청, 광주 금남로, 목포 평화시장, 여수 이순신 광장,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앞, 전주 오거리 광장, 춘천 로데오거리, 원주 중앙시장 농협 앞, 강릉 대학로 안, 대구 중앙로 내거리, 포항신흥동 북포항 우체국, 안동 삼산동 문화의 거리, 김천역 광장, 부산 주디스 태화 앞, 울산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창원 의창동 창원광장, 진주 대안동 차 없는 거리, 그리고 제주시청입니다. 토요 스페셜로 함께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룹홈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의 아동들에게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면서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가 돼서 그런데요. 이때부터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라, 이런 독촉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결국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국민건강보험 체납자라는 딱지가 붙여진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당장은 독촉을 멈춘다 해도 아동이 성장해서 청년기가 되면 체납금 납부를 요구하는 독촉장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같은 잘못된 제도 아래 고통받는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이모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국물에다 세 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두 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한국일보 1면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일보가 국민 2,000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제와 어제 10대부터 6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긴급 여론조사. 응답자 절대다수인 88.5%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탄핵은 19.8%, 하야는 73.1%입니다. 하야 쪽으로 확실하게 쏠렸군요. 박근혜와 친박이 요즘 강공 모드로 바꿨습니다. 청와대로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꽃이 배달됐다는 이유 정도입니다. 박근혜 일당은 샤이 박근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여전히 지지하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여론조사에서 선뜻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샤이 박근혜입니다. 한국갤럽 장덕현 부장, 많아봐야 10% 안팎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준으로 지지율이 오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 견해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를 등에 업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로 70억을 받아냈지요. 검찰이 최순실에게 제3자 뇌물수수 같은 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범으로 박근혜도 적는다는 것입니다. 안종범 진술이 컸습니다. 안종범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로부터 70억을 받아낸 사실을 박근혜가 알고 있었고 내가 여러 번 반대하니까 박근혜가 돈을 돌려주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지금 박근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기 중에는 법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하야 요구에 직면한 상태 아닙니까? 한국일보를 보니까 각종 불법과 비리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던 외국 정상은 없는지 짚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적지 않네요. 그 사례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당장 올 9월 국회 탄핵으로 쫓겨난 브라질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면서 법의 심판을 받은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검찰의 집요한 수사로 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박탈당한 채 구속됐습니다. 대체로 여론을 거스른 비리 지도자들의 말로가 그리 순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유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궁군 정유라가 입학할 당시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원래 면접장에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정유라는 면접장 책상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또 정유라를 합격시키려고 고득점을 받은 학생 두 명에게 매우 낮은 점수를 주어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학 이후도 문제입니다. 의류학과 이인성 교수는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니까 직접 정유라 이름으로 과제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설가 류철균 교수는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한편 주진우 기자가 남긴 페이스북 글을 보면 정유라는 자기 엄마로 알려진 최순실에게 대학도 못 나온 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말을? 최순실이 진짜 엄마 맞나요? 하여간 정유라 안 됐습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가 됐으니 말입니다. 친박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무수석 시절에 검찰의 LCT 수사를 중단하라 이렇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보도 내용인데요. LCT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형님 형님 이랬다고 하지요. 그 둘은 자주 강남 룸살롱에서 어울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박근혜의 지시대로 검찰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수사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변질될지는 알 수 없지만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계엄령 발동을 우려했지요.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추미애 대표를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추미애 발언은 아니면 말고식의 허황된 발언일까?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어제저녁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식을 아는 사람이 네. 원로 그룹에서 어떤 사람이 뭐 이마당인데 계엄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최장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연락을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참 예,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심하다 뭐 이런 제가 전화드린 일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원로그룹이라고 하는 게 7인회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아, 뭐 7인회라고는 특정할 수도 없지만 좀 그 네. 연배에 예. 네, 있는 이른바 여권의 원로들이 네. 상황이 이렇고 대통령이 너무 한심하니까 그분들도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틀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계엄령을 발동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86년 필리핀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엄령 선포했더니 군대가 시민 쪽에 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예, 아,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지금 상황은 그렇게 봐야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세간에서 이제 그 회자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잖아요. 이제 내일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폭력 시위를 유발한 뒤에 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돌고 있는데. 아니 그건 누가 뭐 좀 그 헛된
이거 망상이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개헌 문제는 별도로 하고 지금 청와대나 그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고 또 갈망하고 있는 그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집될 가능성?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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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예. 그 보수층이란 그 전부 다 너무 기가 막혀하죠. 네. 그리고 사실상 노무현 정권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보수층을 형성한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그, 대부분 그런 사람들, 또 TK 지역 정서도 너무 참담하게 생각하고. 네. 저는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네. 미궁 장사라!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잔총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냐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com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 대첩은 장관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민혁명의 시작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혁명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혁명 이후가 중요해졌습니다. 새누리당 근처에서 어슬렁거렸던 인간들에게 나라를 다시 넘겨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국가조직을 제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네트워크형 수평구조로 조직을 설계하는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머슴으로 뽑아서 나라 살림을 맡깁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머슴으로 있었던 10년간은 정말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 두 머슴들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권세와 이권을 챙기는 사기꾼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런 대통령을 머슴으로 부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행운이었습니다. 시민들은 10년간이나 이런 행운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명박과 박근혜를 최악의 사기꾼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부정부패와 비리구조는 최상위 0.1%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이 모든 이권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그런 부정부패를 눈뜨고 뻔히 보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 경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조직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 근본 이유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는 곧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라고 전제하고 국가 조직을 설계했어야 합니다. 국가의 관점에서 조직을 설계하지만 그곳에서 인간의 관점에 구멍이 뚫리면 인간의 존엄성은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불법이냐 탈법이냐 위법이냐의 여부를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의로운 상태를 상상하기보다는 주어진 법률을 해석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률은 인간 정신의 최하 수준을 정리해 놓은 그물입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사고하는 법률가들이 득세하는 국가는 시민들의 사고를 최하 수준으로 끌고 갑니다.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인되는 공직자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보십시오. 처벌되지 않는 선에서 저지르는 저 비합리적이고도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십시오. 점쟁이와 무당에게 국정을 넘겨버린 박근혜를 처벌하지 못하는 저 멍청한 법률체계와 그 틀에 얽매여 있는 법률가들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그 기획력은 한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법률가들 대부분은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저 고결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병우, 김기춘 같은 저열한 법률가들이 대거 고위 공직을 맡는 바람에 국가를 막장까지 끌고 왔습니다. 인간의 고결한 정신 능력은 법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훌륭한 법률가들은 역사와 철학에 깊은 조예가 있으며 그런 사유 능력을 바탕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획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률가들은 그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정신적 가치와 도덕적 상상력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률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0.1%는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모든 이권을 자신들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그리고 시민들은 그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법률가들이 대거 고위 공직을 맡고 있었지만 불법과 부정부패는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국가는 완전히 최상위 0.1%를 위해 존재하는 셈이 되었고 나머지는 그들의 은혜와 선처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소위 진보 진영으로 자처하는 세력에게는 실망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영민하고 통찰력이 있는 대통령을 머슴으로 부리면서도 국민은 범죄 집단화되어 있는 최상위 0.1%를 해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이권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화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사조직론적 사고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분권화된 자율조직으로 국가조직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분권화된 자율조직을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직을 설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권한을 모든 공직자에게 골고루 배분해야 합니다.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몰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분권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분권화된 자율조직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칼럼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직무의 accountability, 즉 성과 책임 또는 설명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조직 설계에서 각 직무 담당자들이 자신의 accountability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된 것은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틀어주도록 국가 운영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만 직선제로 뽑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87년 헌법을 만든 분들이 인사조직론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청와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둘째, 모든 공직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권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분권화된 자율조직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반대권은 법률 용어지만 인사조직론에서는 불합리한 사안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불합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사안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구이보노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직무 담당자들은 이 결정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동조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반대 의견을 내야 하며 그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로 기록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법률체계에는 이런 자율적 판단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부패하게 되면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동시에 부패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셋째, 어떤 의견에 반대 의견이 제출되면 토론을 통해 합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합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분권화된 자율조직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명령하거나 그 결정을 밀어붙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공동결정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전 칼럼에서 몇 차례 언급했던 스칸디나비아 모형과 게르만 모형을 채택한 나라들은 이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노사 분규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예 공동결정법이라는 일반법을 제정해서 모든 조직에서 개인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늘 토론하고 합의하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 가지 조직 설계 원칙은 협동조합의 설계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직 설계의 기본 원칙들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위 0.1%가 국가를 전방위적으로 포위해서 이권을 탈취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권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머슴들을 선출해 놓았더니 이 머슴들이 그들과 결탁해서 한통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영을 위한 인사조직 설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 실패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에 집중하느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시대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약점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유럽인들은 공직자가 되면 누구나 마음의 단두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큰 역할을 맡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범죄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히 수사하고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이것이 유럽인들의 삶의 규범이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분권화된 자율조직으로 국가를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연방 대통령이었던 크리스티안 불프의 사례입니다. 연방 대통령은 별도의 대통령궁에서 근무하며 국가의전 서열 1위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입법, 사법, 행정 업무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이 의회의 선출을 통해서 취임합니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크리스티안 울프가 니더작센주의 총리로 재직하던 중에 기업인 친구와 함께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지의 호텔 비용 90만 원 정도를 그 친구 기업인이 지불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티안 울프는 친구 간에 있었던 일이고 주 총리로서 친구인 사업가에게 사업상에 어떤 특혜도 베푼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노버 지방검찰은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울프가 현직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대통령 직무정지 처분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크리스티안 불프는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검찰은 크리스티안 불프의 과거 행적을 먼지 하나 남김없이 다 털었습니다. 2012년 2월 휴가 비용 지출 의혹뿐만 아니라 자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금리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부인의 자동차 구입 과정에서 그 회사로부터 5만 원짜리 모형 장난감 차를 선물로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근거로 검찰은 크리스티안 불프를 하노버 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간의 재판 끝에 2014년 2월 하노버 지방법원은 불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불프가 공직을 이용하여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으며 친구인 사업가의 호텔비 지출도 사업상의 뇌물거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불프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지만 그의 정치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은 재판 결과를 보고 검찰이 너무 심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인들에게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단 한 톨의 허튼 수작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는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가 조직을 분권화된 자율 조직으로 설계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이 분권화된 자율 조직이야말로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가져옵니다. 분권화된 자율 조직으로 만들지 않으면 생산성도 창의성도 국가 경쟁력도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권화된 자율 조직만이 최상위 0.1%의 불법적 카르텔을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카르텔을 해체시킬 수 있는 이유는 불법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으킨 시민혁명 이후에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설계해야 합니다. 국가조직 설계의 기초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설계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살아 움직이는 국가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거대한 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기만하고 재벌과 결탁하여 국고를 탕진한 박근혜를 광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박근혜를 촛불의 단두대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합시다. 그리하여 이 땅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우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언급한 세 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국가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 앤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 앤으로 오세요.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주진우가 아리랑 치기배를 만나서 전치 C8주의 중상을 입었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진우가 함세웅 신부와 함께 카카와 카카 아버지 시대를 탈탈 털어서 낸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데? 악마 기자와 정의 사제. 악마 기자 주진우, 정의 사제 함세웅의 속 시원한 한국 현대사 콘서트.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아, 왜 때리십니까? 빨리 다 사드려. 더 이상 그 책 못 읽게. 시사인 북에서 나왔습니다. 김재준, 문익환, 안병무, 선함동 등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 민족과 역사 앞에 비치됐던 시대의 지성이 움튼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소프라노 박미애, 메조소프라노 추희명, 테너 박현준, 바리톤 류현승 등 유명 성악가와 함께합니다. 입장권은 전석 5만원이며 02-2125-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프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 훗날에 뭐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뭐 최순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저기 장시호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더라도 그런 때에 오늘을 웃으면서 회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예. 네, 어처구니가 없죠.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 뭐 계엄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마 네. 오늘 이 방송이 올라갈 때 제가 잡혀가 있을 수도 있겠네. 아, 그런가? 예. 계엄령이 발동되면은 이제 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안 유지에 이제 군이 동원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그 법률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 언론 출산 아니고 출산은 합시다.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제약되는. 예. 그런데 아, 87년 개헌
우리 저 종철이 형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 아닙니까? 네. 그 87년 개헌. 이 개헌 헌법을 보면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계엄 하나만 하지. 예. 진짜 계엄을 한다면은 뭐 겁줄 목적이 좀 크고요. 또 계엄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국회 해산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87년 개헌 때 국회 해산권이 사라졌습니다. 저 종철이 형한테 너무 감사하더라도. 계엄을 막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저 하는 걸 보면 뭐 한치 앞을 모르겠긴 아니, 한데. 아니, 길레임덕이 제정신이냐 이거야. 아, 우리 라미 언니. 아, 그래요. 오늘 김프로와 또 만났는데, 우리 김프로는 지난주 토요일에 그 촛불 집회 나가셨다고요? 네, 나갔다가 몸살이 심해져가지고. 예. 네, 아주 일주일 내내 고생했습니다. 저도 지금 뭐 몇 주째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말에 쉬어야 쉬는 건데 못 쉬니까 나중에는 제가 다니는 대학원에서 수업을 받다가 그냥 푹 꺾이는 거야. 나도 뭐 졸음이 온다. 이거 이겨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푹 그냥 땅에 들이받는. 녹음하다가도 주무시더라고. 그때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못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못 재우는 거 저희 감당 못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코미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네. 이 검찰이 요즘 아주 재밌어요. 하여튼 복잡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아니 지금 검찰이 박근혜한테 등 돌린 거 맞습니까? 글쎄요. 근데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뭐 취재를 통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제 그냥 느낌인데요. 감에. 네. 네. 감에는 네. 굉장히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분노는 하고 있는데 네. 그 분노가 외부로 결연히 표출되거나 그렇진 않고 딱 술자리용 분노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몇 월 며칠까지 안 나오면은 이거 뭐 저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공소장에다가 박근혜의 그 혐의를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어떡할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는 검찰이 상상도 못할 도발 아니에요? 박근혜한테? 아니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이건 대단한 도발이지, 대단한 저항이고. 에이,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보기는.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쇼잉을 해야 나중에 때려 맞을 거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 국민들한테. 그럼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너무 원사이드하게 그냥 견찰 얘기가 나오도록 심하게 가면 나중에는 무슨 근거로 수사권 기소권 조정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박근혜보다는 국민의 눈치를 좀 더 보고 있는 것이다.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저울질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실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어려운 말로 공소 유지라고 그러는데 예. 재판에 가서 논리를 대고 계속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겨서 그걸 받아내야 돼요. 예. 그러려면 굉장히 증거자료도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고 논리도 굉장히 탄탄하게 쌓아야 되는데 지금 뭐 국민 감정이 확 잃었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재판은 계속 뭐 1년, 2년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의지가 없다. 예. 사실 의지가 있다면 장시옥 불러야지. 아이, 그럼. 정유라 송환해야지. 예. 예. 정유라를 틀어주고 막 압박을 가해야 진술이 더 나오면서 거기서 추가로 막 이렇게 증언들도 나오고 증거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걸 탄탄하게 쌓아놔야 이게 수사가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언론에서 제기하면 의혹 제기해가지고 뭔가 이건 빼도박도 못하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뭐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가는 수준의 거고 다만 옛날처럼 그거를 뭉개고 이렇게 그냥 가는 모양새를 취하면 안 되니까 모양새 자체는 뭔가 도발하는 모양새를 취해줘야죠.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검찰은 진짜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보긴 어렵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잘 모면하고 수습을 할까 짱구를 굉장히 많이 굴리면서 이게 여론이 만만치 않으니까 일단 옛날처럼 막 봐줄 수는 없고 봐주되 하여튼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진상규명에 별 관심이 없으면 박근혜는 여기까지 끊어줘야 되겠다. 이미 뭐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났겠네요. 제가 보기에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대통령한테 다 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아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막 뭔가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종범, 정호성도 그렇고 전부 다 최순실까지 요즘엔 전부 다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꺼른직해요. 왜냐하면 다 대통령한테 싹 다 몰아주고 대통령은 아 이거는 제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선의였어요. 그걸로 모든 거를 다 깨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면 무죄를 받기는 힘들 수 있어도 형량을 매우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검찰이 이렇게 나올 줄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었고 네. 지금 검찰이 들춰낸 것만 해도 지금 국민들이 분노의 게이지가 임계점을 넘었어요. 지금 대충 수사하는 것조차도. 그렇죠. 법적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뭐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뭐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뒤에 가서는 형을 되게 가볍게 받고 이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인 것도 매우 물론 중요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대치만큼 부응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이 검찰이 그렇죠. 네. 지금 사람들로는 예. 다만 정치적으로라도 명확하게 사망 선고를 받는 게 훨씬 의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검찰한테 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군요. 네, 크게 기대하거나 기대치를 너무 높여두시면 예. 나중에 해가지고 화병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검찰이 잘 못하는 수사인데 뭐 특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특검에서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지. 네. 네.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네. 그리고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가지고 막 수사를 하기가 더더욱 쉽지 않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뭐 120일, 그럼 6달 아니에요. 반년. 거기에다가 20명.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과거보다는 수사에. 아니요, 넉 달이죠, 넉 달. 넉 달인가? 120일이? 네. 언제 120일이 넉 달이 됐지? 예. 넉 달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넉 달에다가 어? 수사검사 20명 지원. 항상 그랬어요. 근데 쉽지 않은 건 뭐냐면 중수부가 옛날에 있을 때 정말 탑, 실력이 탑급인 에이스들을 뽑아다가 수사관도 정말 특수사에 능한 선수들을 뽑아다가 불러놓고 기존의 원래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범죄 정보를 생산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사 단계를 거쳐서 여러 물밑 작업을 해놓은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해놓은 그 기초 위에다가 에이스 검사들만 불러다가 장소를 마련해주고 막 달려가지고 한 것들이 대부분 비자금 수사나 이런 큰 수사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기초공사가 제대로 튼튼하게 돼 있지 않고 사람들은 다 거의 말을 맞추고 증거도 전부 다 이멸해 있는 상태에서 검사나 수사관들 자체도 파견을 받고 구성을 해도 에이스 주겠습니까? 에이스 잘 안 주거든요. 아니 그 고르는 건 검찰총장이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이제 나중에 특검이 이렇게 해가지고 꾸려지는 게 예. 지금 검찰총장이 전체 한 2천 명 안 되는 검사들을 전부 다 속속들이 알고 있고 인사평가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누가 에이스고 누가 잘하고 이런 수사에는 누가 적격이고 이런 걸 알아서 정예요원 20명을 꾸려가지고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수사를 해도 나올까 말까 한 수사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예 요원으로 팀이 꾸려지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리고 기초 공사도 그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뭐 120일 동안 수사를 하는 거라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막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깝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는 요즘에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꼬라지야. 특검으로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데 그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고 하고요. 지금 변호사는 제외했으니까. 시작부터 변호사인 분들은 배제됐으니까. 배제했고 판사 출신 15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니까 굉장히 줄어들죠. 거기서도 이제 나름대로 실력이 있으면서 특수수사의 경험도 있으면서 야권 성향에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인물을 찾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당적도 없어야 하고. 그렇죠. 네. 과거부터도 네. 없어야 하고. 아이고 참.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아이 그래요. 참 갈 길은 멉니다. 네. 아, 갈 길은 먼데 결국 뭐 국민들의 촛불 이거 하나밖에는 믿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쨌든 뭐 비관할 수는 없고 국면 국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니까 하나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신호는 언론들이 이제 풀렸거든요. 이제 하이나로
변신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KMS 34도 M은 그냥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M 빙신이 됐어요. M 빙신. 아, 정말로 여기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된 것 같아요. 아. 근데 KBS는 밀정들이 아직 숨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사의 기조나 수뇌부들은 조금 이렇게 덮고 가고 천천히 가려고는 하는데 암약하고 있는 밀정들이 나름대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훅이 세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그 시청률의 퍼센테이지 자체가 한 20%씩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단독 기사가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상파의 JTBC 하면은 SBS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시청률은 뒤집어져서 JTBC가 훨씬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요. 6% 7% 막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그렇구나. SBS가 한 4-5% 나오는 것 같고요. MBC는 그 밑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영향력 면에서는 이제 JTBC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JTBC가 계속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예. 놀랍습니다. JTBC 이렇게까지 치솟을 줄은 몰랐고 MBC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내부적으로 좀 자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그 자성의 판단 자체를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딴지 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 땅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당 공차. 새싹당 공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당 공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예. 3, 4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지난주 워낙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와서 예. 며칠만 지나고 나면 덤덤해져요. 그냥 옛날 같으면 단독 기사 하나 나온 거 가지고도 정권이 흔들흔들 했을 법한 일들이 요즘엔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야, 예. 조금 무뎌지긴 하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130만 명 넘게 모인 촛불 집회가 있었고 일요일 날은 SBS에서 이제 통일 대박 요것도 사실은 최순실 아이디어였다라는 걸 검찰이 뭐 확보했다라는 게 있었고 예. 월요일 날은 병원들 관련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차원 병원이니 뭐 이런 병원들에서 뭐 주사제가 어떻고 막 이렇게 시끄러웠었는데 예. 그걸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한 게 있었고
JTBC에서 최순실보다 전에 이미 증거 인멸 방법 등을 포함해 가지고 대응 문건을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생산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준비했던 거를 폭로를 했죠. 예. 그리고 화요일 날은 길라임으로 체명 진료를 받으셨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수요일 날은 국정원 보고서 옛날에 김영훈 전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던 국정원 보고서 자체가 이제 내용이 폭로가 돼서 세월호 참사를 여객선 사고로 이제 격화시키고 뭐 맞불 집회로 여론 조작을 유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터져 나왔고요. 목요일 날은 줄기세표 관련해 가지고 차원병원, 차병원 뭐 이쪽에서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 김기춘도 여기 뭐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밀어준 정황이 있더라. 야, 줄기세포 치료는 어떻게 받아요? 뭐 그거는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황우석 사건 때 윤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어서 냉동한 난자, 그러니까 난자를 받으면 그걸 얼렸다가 녹인 난자만 가지고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가 돼 있었는데 예. 이제 냉동하지 않고 그냥 한 난자도 쓸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준 거죠. 근데 줄기세포 치료를 뭐 면역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최순실을 비롯해서 뭐 김기춘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싼 치료인데 그걸 돈을 내고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돈을 안 내고 받았으면 뇌물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거를 대가로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좀 계속 퍼져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쭉 있었는데 어떻게 방송들이 이제 보도를 했는지 쭉 살펴보니까 예. 13일 일요일 날 SBS 같은 경우는 총 19개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뉴스 시간에 나온 뉴스가. 그 중에 이제 15개가 최순실 관련 뉴스였어요. 통일 대박도 이제 최순실 아이디어다,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긴 했는데, KBS는 15개, MBC는 13개. 전혀 생뚱맞은 MBC는 뭐 안종범이 성형외과에 산자부 자금 15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통령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부각하는 리포트를 계속 하거든요. 예. 근데 KBS는 삼성이 30억 원 지원한 것이 승마협회하고 논의가 없었다. 뭐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밀정들이 소소한 단독들을 계속 뽑아내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 단독 갖고 오면은 뭘 이런 걸 내? 아예 안 심어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면이 바뀌어서 예. 뭔가 눈치를 보긴 하는데 아 이제 쉽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이제 단독이라도 갖고 와봐 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어야 사실은 얘기가 되거든요. 예. 싸우기라도 하고 그게 조금 순서가 저 뒤에 박히더라도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의의가 있는 건데 갖고 와봐 그래도 지금은 MBC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뭘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MBC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KBS, SBS는 또 다른 언론은 왜 이렇게 뚝이 무너졌어요? SBS 같은 경우는 워낙 민심의 향배 자체가 확 기울었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그 경험이 있어서 2004년에 제어가 국면을 한번 맞은 그렇지. 기억이 있잖아요. SBS가 회사가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정말 회사 문을 닫을 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대놓고 그냥 이쪽으로만 했다가는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듣습니다. 너무 온사이드하게 뭐 여당 쪽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뭔가 이렇게 국면이 바뀌거나 이럴 수 있는 보도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상파 중에서는 SBS가 제일 고무적이긴 하고 KBS나 MBC 같은 경우는 사실 주인이 없는 회사들이라 예. 내일이 없죠. 오늘만 살아 이 사람들은. 다른 의미에서. 내가 있을 때만 나만 잘 있으면 돼요. 어차피 정권 바뀌면 나도 바뀌고 그렇지. 수뇌부가 다 바뀌기 때문에 알 일이 아니에요.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 그러니까 충실하게 오늘만 사는 거야 다들. 그러니까 대놓고 막 이렇게 막 빨아주고 대놓고 막 뭐 밀어주고 막 이런 기사들을 쓰는 거죠. 공영방송이 민영방송에 비해 훨씬 공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이런 악귀 정권에서는 환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DJ정부나 참여정부에 있을 때는 MBC의 시스템을 굉장히 기자들이 부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회사라서 예. 여기는 노조가 딱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공정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소신 있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황우석 같은 게 갖고 들어와도 뭐 정권 눈치 볼 게 없다. 그래서 무조건 해가지고 밝혀내고 하니까 예.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저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 부러운 시스템이다. 근데 SBS는 사주가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안 되니까
아 이건 참 그러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정부가 들어오고 나니까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사주가 눈치를 보느라고 어. 너무 심하게 밀어줄 수는 없으니까 어. 오히려 민족 정론지가 SBS가 되고 어. 주인 없는 MBC는 그냥 이상한 사람들 갖다 놓고 노조 없애버리니까 어. 회사가 뒤에 뭐 이어지든지 조직이 어떻게 되든지 뭐 이런 거는 상관없고 내가 있는 네. 임기 동안 내가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지금 프로보시기에 이렇게 언론이 확 태도를 바꿨는데 다시 박근혜가 득세해서 지금의 태도를 또 바꿀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아. 이제 무너졌죠. 무너졌지. 물론 완급 조절은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 조절이나 수위 조절을 하기는 할 텐데 네. 그래도 이제 모드가 근엄하게 꾸짖는 모드로 전환됐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그냥 계속. 박근혜가 또 이런 꾸짖음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없죠.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이 무너졌다. 이제 뭐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죠. 옛날 같이 막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해대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근데 아직 기간이 1년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조금 숨고르기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올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뭐 그 굉장히 좀 추상적인 잣대고 이런 잣대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김용민이가 방송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아, 없다고 봅니다. 아, 뭘 바래. 아, 뭘 바래. 아니, 그래도 조금 뭐, 그거는. 아, 그거는 정권 바뀌고 난 다음 생각합시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니, 지난주에 만났어요. SBS 선배 한번 만났는데, 그 양반 얘기는, 아, 지금 뭐 멀었다. 아, 택도 없어. 무슨 소리야. 네, 당신은 아직 무장공비이기 때문에. 그냥 군복 입고 한번 나타나라. 아, 그렇지. 맞는 군복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SBS가 21개, KBS가 15개, MBC 14개. 화요일 날은 SBS 17개, 15개, 12개. 뭐 수요일 날도 19개, 16개, 16개. 목요일 날은 18개, 15개, 15개. 점점 떨어져요. 아. 왜냐면 이제 좀 식상한 거예요. 그래도 물론 탑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한 15개 이상씩은 계속 하는 국면으로 가기는 하는데 조금 이제 빼기 시작합니다. MBC는 특히나 가장 적어요. SBS가 19개 할 때 13개 하고 막 21개 할 때 14개 하고 막 이런 식이니까 거의 막 의도적으로 뉴스를 안 다루고 단독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뭐 단독 보도를 하는 건 거의 없고 생뚱맞게 제가 얘기한 대로 수요일 날 갑자기 우리 길라이먼님께서 LCT를 엄정 수사해라.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랬더니 MBC에서는 이걸 확 받아가지고 네. LCT 수사 급물살 정치권 초긴장 이런 이제 뉴스를 쓰기 시작하죠. 이런. 여야 막론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네.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은 LCT의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면서 네. 이름을 박습니다. 연루설에 휘말린 김무성,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법적 대응에 나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쓰기 시작해요. 무슨 상관이냐고 이분들이. 문재인 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뭐 아무것도 뭐 저기가 없는데 찌라시에 돈 거를 근거로 해서 막 이름을 받고 뭐 사진을 쓰고 이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을 보기에는 또 뭐가 있나 보다. 아,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전략을 쓰고 싶어서 북한 대통령이 LCT를 엄정수사하라고 택도하는 얘기를 막 한 거거든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프로의 김프로이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제작자인 김프로, 그의 역작 재즈가 알고 싶다, 그리고 시네마 스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LCT는 뭐 누가 연루된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팀이 짱짱하게 꾸려져 가지고 한참 뒤집어 파고 있는 건 맞아요.
야당 인사가 있어요? 그건 모르죠. 아, 지난주에 우리가 문재인 슬쩍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문재인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그래야 박근혜가 이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정치적 지렛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실제로 뭐 연관돼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서 뒤집어씌우는 검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청와대에서 바라고 있는 그림은 친노 중에 누군가 친노라는 레이블을 달 수 있는 어떤 인물 그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친노라고 덮어씌울 수 있는 사람의 누군가가 하나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 문재인 쪽 관련해가지고 다 친노라는 키워드로 다 먹칠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왜냐면 비박 관련된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나오면 어차피 쏙 들어갈 테니까 자기가 칼자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걸로 입단속 여당은 그렇게 입단속을 하고 야당의 경우에는 어쨌든 친노라는 타이틀을 내걸 수 있는 사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의혹만이라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MBC가 지금 쓰는 것처럼 막 한번 좀 공방 기사를라도 한번 해가지고 좀 탈출을 해보려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거 아니겠나. 해봐야 안 먹힌다고 보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어요. 우리는 안 속는데 많이 보이죠. 근데 이제 30%에서 5%까지 무너진 한 15% 정도 되는 고 진성 지지자들을 어떻게 한번 돌려보려고 이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택도 아닌 얘기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도리어 이럴 수는 없을까? 검찰이 지금 야마 돌았잖아요. 네. 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뭐 엄정 수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침방만 타는 거야. 아,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고 전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고화를 막론하고 엄정히 파라. 네. 막 뒤져보면 네. 최순실과의 고리가 나오고 나오겠지. 뭔가 친박과의 고리가 막 나왔을 때 네. 여기서는 이제 입단속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게 막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들 수사는 됐는데 옛날에 까고 싶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자기한테 자기가 칼을 겨누는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자승자박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박근혜는 그 야당 인사 특히 노무현 쪽과 가까운 사람 한 놈이라도 나와라. 근데 이미 뭐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아 그럼요. 지금 그리고 누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아 그럼 다 지금 틀어쥐고 있으니까 최재경 선생이 그래서 간단치 않은 거라 그분이 지금 다 키를 쥐고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양반도 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아니 제가 보기에는 간단치 않다니까요. 아니 간단치는 않겠지. 근데 감이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정권에 합류했다는 거. 아 그럼 그거부터 네. 그거부터 일단 아 이 양반이 지금 직이 궁한 분이구나. 그리고 수법이 이게 이명박 때나 빚보던 수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9년을 지금 겪어오면서 검찰이 무슨 장난질을 했는지 거의 뷔페의 그. 경험을 한 거 아니야. 모든 음식을 다 맛본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재경이 형님을 뭐 우습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아, 저는 긴장은 해야 되는데 아, 좀 짜증은 난다. 왜냐하면 법과 정의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던 그래 나름대로 검찰 조직에서 신망받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무슨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가. 본인은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맛이 갔다는 거지. 아, 그럼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맛이 네. 갔어요. 최재경도. 국민들이 이젠 잘 믿지 않습니다. 속는다. 아, 속지 않는다. 이거보다는 잘 믿지 않는다는 거지. 검찰은 지금의 하는 행보들이 나중에 뭐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경찰하고 다시 한번 저기가 붙었을 때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하는 분들한테 좀 다 물어보고 있어요. 네. 언제 하야 하느냐. 저는 탄핵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탄핵도 좋고 하야도 좋고. 박근혜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탄핵 절차에 거쳐서 대통령직을 떼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점을 한번 못 박아보시죠. 그래도 뭐 내년도 중반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중반. 네. 6월, 7월 언제? 뭐 그 정도 한 6월 뭐 이쪽 저쪽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호희 문자당 대표 민주노총 대변인 지내신 분은 네. 11월 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녹색당 대변인 출신의 김수민 전 구미시 의원은 12월 19일까지. 저는 12월 30일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은 김태규 한겨레 기자, 그리고 우리 김프로와 같이 네. 내년 상반기. 저는 내년 중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 중반. 중반. 아, 가장 늦는 현실적으로. 왜냐면 특검도 진행되고, 뭐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탄핵 절차 진행하고, 그러면 헌재 넘어가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90일까지는 안 쓸 것 같고, 조금 빨리 진행해가지고, 뭐 하면 한 6, 7월 정도 해가지고, 나오지 않겠나. 그 6, 7월 돼서 그 탄핵해가지고 내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내쫓았다. 왜냐면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헌법의 절차잖아요. 네. 근데 이 절차를 밟아서 실패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성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특검은 발의가 됐고, 탄핵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뭐, 새누리당이 탄핵 절차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행이 돼가지고 헌재로 넘어가면 중간에 이제 임기가 다 해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일곱 분밖에 안 남거든요. 예. 내년 상반기 되면. 예. 그래도 여섯 명 이상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의 거를 받아서 일곱 명이 있는데 여섯 명으로 통과돼가지고 탄핵이 됐다 하면 이건 더 어마어마한 메시지고요. 그렇지. 만약에 일곱 명이나 헌재가 있었는데 예. 어물쩡 해가지고 만약에 탄핵이 안 됐다. 그러면 역사에 기록될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 굉장한 역풍을 맞겠죠. 촛불도 바람이 불면 꺼진다. 김진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정권 초에는 그게 먹힐지 몰라요. 그럼 정권 말입니다. 아, 요즘에 그리고 초를 건전지 넣는 초를 많이 쓰기 때문에. LED형. 진태 형이 현장에 안 나가봐가지고 그래요. 김진태가 너무 감이 떨어졌고 하여튼 이런 친구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박근혜 씨가 좀 우매해지는 거죠. 예. 지금 시간은 결코 박근혜 편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저는 여태까지 그냥 빨리빨리 쉽게 쉽게 막 오려고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이 아수라판을 만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정해진 절차대로 뚝심 있게 가고 만약에 정해진 절차대로 갔는데 막 여러 가지 협잡을 부려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예. 그 자체로도 우리의 수준임을 인정해야 된다. 아, 그렇지. 그거를 직시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예. 그러면 그 뒤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민심을 반영할 거기 때문에 저는 선거 결과로 나올 거라고 희망하고요. 예. 그렇게 정석대로 가는 게 뭔가 꼼수를 부리고 뭐 퇴로를 열어주고 막 뒤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아, 이게 전 세계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드러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나갈 수 있는 나라면 수준이 얼마나 후진 거예요. 그렇지. 국민이 얼마나 정말 봉인 거예요. 근데 예. 이게 이렇게 민의로 반영돼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는데도 안 된다 하면 우리 수준이 그냥 그 정도인 거이기 예. 때문에 예. 저는 그걸 직시할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뭐 속이 아리고 참 열불 나지만 우리 수준이 이렇다는 걸 좀 알아야 다음에 또 개선된 무언가의 캠페인과 또 액션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많이들 모이셨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튼 뭐, 날씨가 춥고 예. 뭐 좀 그렇기는 한데 예. 그래도 하여튼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예. 좀 이제 수능 본 분들 그분들도 이제 거리로 많이 나올 텐데 말이죠. 아, 현빈지 한번 많이 입고 나옵시다. 아, 그러네. 추울 것 같아. 예. 길라임이 아니라 길레임의 예, 이런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행태를 보면서 많이 허탈해했는데 자, 하여튼 우리가 민주주의의 큰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너무 비관하지 말고 네. 물론 열불은 나고 화딱지는 않은데 그냥 이 시간 자체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약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국이.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박근혜는 신경 안 써도 새누리당이 신경 쓰겠지. 아, 새누리당하고 검찰은 신경 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오늘이지만 한텀 쉬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26일 날 한 200만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검찰하고 새누리당은 복잡해질 겁니다. 신경 쓸 거예요. 뭐 어차피 우리가 뭐 박근혜는 이미 논외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분은 드라마 보시겠지. 예, 예, 예.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200만을 만들면 이제 이 박근혜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검찰이 움직일 수 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예정했던 시각을 좀 더 당길 수 있다. 이런 네.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와야 돼, 그래도. 아, 그럼요. 네. 네. 지난주만큼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 저 기술을 봐주신 분이 이 데이브니어. 네. 예.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예, 그 내 소중한 그대. 아,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내 소중한 그대. 아, 이거는 그냥 정말 다른 생각이 아니고요. 현빈? 그럴 수도 있겠네. 길라임에게는 현빈이 소중하니까요. 예, 예, 예. 근데 정말 이 노래는 그냥 촛불을 들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답답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고요. 예. 내 소중한 그대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데이브 니어의 내 소중한 그대 들으면서 저는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때는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지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이기적인 게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됐지 이제는 사랑을 모른다 말하겠지 허나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대여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게 바로 너인 것을 알고 있는지 수없이 많은 나날을 함께 해왔고 쓰라린 아픔의 날들을 함께 해준 그대 항상 내 곁에 있어준 너를 나 놓지 않을 거야 네 손 놓지 않을 거야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오호호 난 놓지 않을 거야 내 소중한 그대 수없이 많은 나날을 함께 해왔고 쓰라린 아픔의 날들을 함께 해준 그대 항상 내 곁에 있어준 너를 나 놓지 않을 거야 네 손 놓지 않을 거야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오호 난 놓지 않을 거야 내 소중한 그대 항상 내 곁에 있어준 너를 난 놓지 않을 거야 네 손 놓지 않을 거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난 놓지 않을 거야 내 소중한 너를 난 놓지 않을 거야 내 소중한 그대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